미북 정상회담은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있는데 싱가포르는 벌써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희 뉴스9도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 이채연 기자를 급파해서 현지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지난 주말에 북한 대사관의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찾아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주말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북한 대사관에 가서 직원들과 만났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보안요원을 부르겠다며 저희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Security sir. Yeah. I have talked enough. 직원들은 이메일로 연락하고 인터뷰에 응한다는 답변을 받으면 그때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바쁘다며 일체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싱가포르 시내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세들어 있습니다. 사무실 한 칸에 대사를 포함해 직원 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원래 싱가포르가 북한 외화벌이의 중심지일 때는 건물 한 채를 다 썼지만 2016년 대북제재가 시작되면서 현재의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싱가포르 부촌인 네이피드 로드에 건축비만 320억 원 들여 지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역시 정상회담 발표 후 기자들의 청사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